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혁신 창업가 2만 명을 양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망 창업가를 발굴하고 실패 후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 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7기 창업 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지원한 창업 기업 12,000개를 2022년 2만 개로 늘리고 2016년 53.1%에 그친 3년 생존률을 2022년 57%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2016년 26% 재창업률도 2022년 30%로 높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 창업, 공정 창업, 고도 창업, 글로벌 창업 등 4대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경기도 공정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 기반 창업을 중심으로 도내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 창업을 공모하고 경기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창업 기업 특례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마련하고 실패 후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재기 지원 펀드 200억 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프랑스 IT 양성기관 에콜 42와 MOU를 체결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창업 기반은 양호한 수지나 글로벌 진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해외 진출 사업 경험이 많은 글로벌 전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창업 지원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엔 창업 지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